안녕하십니까. 오늘 24일 9월 6일입니다. 예, 청자두가 수확시기가 됐습니다. 청자두락 하기도 하고 캘시 자두락 하기도 합니다. 여기 사람 농사 짓는 분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. 지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. 한 말씀 해주소.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자두 품종 중에서 최고 만성종이 추입니다. 추이 자두와 캘시 하는 것은 아직 대중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. 이 품종은 다른 말로 캘시라고 하기도 하고 청자두라고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거는 농민들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너무 이거는 색깔이 파랗기 때문에 우리 사인처럼 포도 사인처럼 일찍 따가 미숫가를 따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이 미숫가는 닝닝하니 전혀 맛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먹고 난 뒤에 소비자들이 이거는 찾지를 않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로 맛있는가 하면은 여기 수확에 적기는 이 끝부분이 약간 붉은 빛을 띠거나 아니면 약간 끝부분이 노란 빛을 띠고 잠깐 요거 노란 빛 한번 봅시다. 여기 끝부분이 약간 노리죠. 약간 그리고 요 약간 노리고 또 특징이 어떤가 하면 만졌을 때 약간 몰랑합니다. 그런데 추위자두는 스펀지 현상이 없는 과 정상적인 과는 만졌을 때 아무리 익어도 땡땡합니다. 그런데 이 품종은 익었을 때 약간 노린 빛을 띠면서 약간 끝부분이 노리고 말랑합니다. 그러면 이거는 완전 숙기가 다 됐어요. 그리고 이거는 또 후숙가입니다. 이거는 따가지고 하루나 이틀이나 놔뒀다가 먹으면 금방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맛이 좋습니다. 이 품종의 특징은 산미가 전혀 없습니다. 단맛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먹고 난 뒤에 입술을 싹 넓게 혀를 핥았을 때 끝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답니다. 계속 오랫동안 여운이 남습니다. 단맛이. 그리고 요거는 특징이 요 끝부분 요거를 짜게 했을 때 그 안에 돌출부를 보면은 지금 한 잡사 보였어. 아, 예. 안이 노리고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. 한번 봅시다. 안에 볼 안에 끝부분이 노린 빛을 띕니다. 노린 빛. 요 부분을 먹었을 때 목에 넘어갈 때 아주 촉감이 아주 야릇합니다. 잡사보이소. 그렇죠. 이걸 먹어보면 까끌이하면서 아주 맛이 묘한 맛이 납니다. 그리고 먹었을 때 이 단맛이 오랫동안 입속에서 맴돕니다. 그래서 저는 농민들이 이걸 너무 미숫가를 따가지고 아직 인기가 없는데 지금 추위자두를 한 두 번 땄을 때 그때가 딱 수확 적기입니다. 이거를 먹어본 사람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. 뭐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나는 태어나서 이만큼 맛있는 자두는 처음 먹어본다. 이 정도로 당도가 있습니다. 당도가 있고 맛도 있고. 그러고도 이 품종은 특징이 스펀지 현상은 없습니다. 스펀지 현상은 없고 만성종을 재배했을 때 우리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좀 온도가 높은 관계로 추위를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병해 충 방제도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런데 똑같이 자두하고 저 추위하고 같이 병해 충을 방제를 해도 요거는 성능 비율이라든지 스펀지 현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 농민들이 적기에만 수확해 가지고 시장에 갖다 낸다면은 앞으로 아주 인기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사장님 지금 청자두 판매하고 계시잖아요. 네, 지금 팔고 있어요. 지금 제일 굵은 건 얼마 팔죠? 5kg요? 지금 제일 굵은 건 제가 여기서 4만원, 그 다음에는 35,000원, 그 이하는 안 팝니다. 그러니까 택배비 포함하면 45,000원이네요. 아니요. 택배비까지 해서 4만원. 요거는 추위보다 가격이 또 조금 싸고 또 싸게 받습니다. 그러면은 두 가지로 판매. 제일 굵은 거 4만원 받고요. 네, 왕특하고 턱하고. 예. 왕특 잡으면 개수가 5kg에 대충 한 몇 개 되겠어요? 추위보다는 굵습니다. 한 34개. 요거는 추위보다 많이 굵습니다. 5kg에요? 5kg에 34개, 5개. 34개에서 한 36개 되겠네요. 예, 예. 예. 그래 들어가고, 턱은 40개 미만. 턱은 40개 전으로 들어가겠죠? 40개 전. 그랬기는 40 한 두 개도 될 수 있고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40개에서 40, 뭐 39개 될 수도 있고 42개 될 수 있고. 네, 한번 드셔보세요. 속눈썹 치고 드셔보면 이야, 아까 그분 유튜브 하시는 분, 그분 참 정말 농민 그분 말씀이 진짜 맞네. 이야, 정말 맛있네.
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. 그러면 예. 양은 뭐 5kg 같으면 5kg 딱 정확하게 가지고 조금 더 줍니까? 5kg 담으면은 왕턱은 5kg 담으면 딱 지무게가 나오는데 5kg 500까지도 나가는데 턱은 그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 꽉 짜여야만이 5kg 이상 나갑니다. 네. 아무래도 5kg보다는 좀 뭐 조금은 예. 저울은 좀 좋게 해가 줄 겁니다. 잠깐 제가 저 자두를 전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전체 보면 자두가 새파랗습니다. 새파란 여기 사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요. 여기 사면 다 익었는 겁니다. 하거든요. 새파란 거 따는 게 아니고요. 익었는 게 끝부분이 아, 예, 사님 말씀, 요, 약간 노르스름하죠. 이렇게 보면은. 약간 노래질락하죠. 이런 부분이요. 요런 거 수확이 판매합니다. 뭐 일부러 급하게 딸 이유도 없거든요. 그래서 다 숫기를 다 익혀가지고 맛있는 것만 수확이 팝니다. 요, 그 자두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잡사보여서 잡사보시면은 굉장히 저도 먹어봤거든요.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제가 청자두를 한번 먹어볼게요. 엄청나게 맛있습니다. 당도가 아주 좋습니다. 자주 좋아하시면 한번 사먹어보세요. 그러면은 단맛을 좋아하시면 사주시면 더 좋습니다. 새콤한 맛은 거의 없고요. 단맛이 많이 납니다.